할렐루야, 오이산 목장 김선미 권사입니다. 마음은 항상 더 깊이 말씀을 알고 싶고 더 오래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50일 기도학교를 잘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첫날부터 새벽 성전에서 집중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빛교회와 동행교회 모두 화이팅! 50일 기도학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6.25 목장 주영자 원사입니다. 오늘은 50일 기도학교 4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도움을 초월하여 큰 은혜를 입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며 언제든지 어디서나 영원히 도와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제 삶 속에 계속해서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 학교에 남은 모든 시간도 현실과 현상을 초월하여 제한 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서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완주 화이팅! 할렐루야! 저는 685목장 김동률 장로입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 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능히 돌파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슬픔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절망을 이긴 성경의 지도자들처럼 저 또한 기도로 이기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50일 기도학교 고지가 보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34 목장 안경숙 권사입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영적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생활을 구별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완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862 목장 최재원 집사입니다. 저는 직업상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기도학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내서 완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71 목장 이기준 권사입니다. 저는 새벽에 잠을 설치게 되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하루 생활이 힘들어 50일 기도학교는 매번 저녁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로 50일 완주하겠다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일 기도학교 참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참여할 때마다 말씀에 도전이 되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부 김하영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기도로서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가 끝나는 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